네, 그럼 두 소식 만나보기 전에 요즘 K-POP 팬들의 또 큰 관심 받고 있는 소녀시대 먼저 만나볼 텐데요. 소녀시대에게만 있는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걸그룹에게는 찾아보기가 좀 힘든 칼군무 아니면은 소녀시대만의 좀 실험적인 음악? 과연 희준 씨의 생각이 맞을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녀시대에게만 있는 것 지금 함께 하시죠. 수많은 가수들의 컴백 러쉬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 단연 화제가 되고 있는 그룹이 있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희 1년 2개월 만에 소녀시대 완전체로 돌아왔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해외에서도 극찬을 받으며 더 섹시하게, 더 신비롭게 돌아온 소녀시대. 미스터 미스터의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과 함께 소녀시대에게만 있는 그것 바로 만나보시죠. 엠넷 와이드 연예뉴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녀시대입니다.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했던가요? 한층 더 세련된 성숙미로 돌아온 9명의 소녀들. 우리 애기예요. 안 맞는 거 아니야 또? 지지배요. 하다가도 발동하는 장난기. 한쪽에서는 소품에 푹 빠진 멤버도 있었는데요. 이게 진짜 떨어져요. 오.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에이, 그래도 태연 씨만큼 예쁘겠어요. 장난기 가득, 웃음 가득한 이번 뮤직비디오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번 소녀시대의 뮤직비디오는요, 미스터 미스터 가사처럼 날 가슴 뛰게 한 멋진 남자에게 당당함과 자신감, 그리고 멋진 에너지를 불어넣는 그런 에너지 넘치는 뮤직비디오입니다. 혹시 옆에 있는 남자가 소녀시대의 미스터? 요거 남성 팬들의 부러움 한 몸에 사겠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본격적으로 뮤직비디오 촬영에 간 멤버들. 역시 소녀시대 하면 화려한 군무가 빠질 수 없겠죠? 많은 기대감 속에서 완성된 뮤직비디오. 독특한 촬영 기법으로 우리나라는 물론 해외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이렇게 매번 큰 사랑을 받는 소녀시대, 과연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첫 번째 비결은 소녀들의 화려한 컨셉트! 그동안 다양한 컨셉트를 선보였던 소녀시대, 한없이 어리고 귀엽기만 하던 소녀들이 변해도 너무 변했습니다. 몽환적인 분위기의 미스터리 걸로 돌아와 남다른 의상을 선보였는데요. 미스터 미스터답게 좀 감성을 수트? 중성적인. 자, 빨리 가자. 재원이 가. 무대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9명만으로도 꽉 찼던 무대에 또 다른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건 바로 남자 댄서의 등장. 데뷔 이후 처음 시도하는 남자 댄서와의 호흡은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죠. 상처는 아직도 믿지 못해. 진짜 비밀을 알려줄게. 하지만 알고 보면 무대 위에서 밀쳐지고 구르고 또 구르기만 하는 모습. 소녀시대 남자 되기 참 쉽지 않아요. 이런 저희 소녀시대 모습을 어떻게 봐주실까 기대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두 번째 인기 비결은 요물 같은 팬서비스. 한 공간에 마치 단 둘이 있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1대1 아이컨택은 물론이요.
소녀시대와 팬은 하나라며 언제 어디서든 팬들부터 챙기는 모습들. 오 마이 갓, thank you so much. This is absolutely beautiful. Thank you and we love you. 소원 사랑해요. 지금은 소녀시대. 그리고 팬들을 위해 SNS로 앨범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모자라 직접 셀프 홍보까지 나섰죠. 우리는 SM 엔터테인먼트. 저희는 소녀시대. 기대 반, 설렘 반으로 어느 때보다 열심히 홍보에 나섰던 멤버들. 오랫동안 소녀시대를 기다린 팬들에게는 반가운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형 처음 해봐요. 형은 지금 후회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앨범 발표 전부터 보여줄 랑말랑 밀당을 하며 그토록 팬들을 애타게 했던 안무가 있었는데요. 맞아요. 저희 춤 중에 커플, 남자 커플링크를 이렇게 까딱까딱 이렇게 세워지는 것처럼. 엠카를 통해 처음 공개된 포인트 안무. 오늘 영광의 1위. 이어서 컴백과 동시에 팬들에게 유리 소식까지 전했는데요. 팬 여러분 사랑해요. 고맙습니다. 이런 팬 서비스는 소녀시대이기에 가능하다는 거. 소녀시대의 마지막 인기 비결, 내숭제로의 솔직한 모습들. 자그룹 걸그룹이라면 삼촌 팬들의 로망을 적절히 충족시켜줘야 하는 게 인지상정이거늘 그것을 거부한 당돌한 소녀들. 마냥 여신일 줄만 알았던 소녀시대, 실체가 밝혀졌습니다. 내가 소녀시대다. 속담이죠. 들을수록 친근해지는 이 웃음소리의 주인공은 진정태현 씨가 맞나요? 이런 모습조차 귀엽다는 거. 끝을 모르는 소녀시대의 반전 매력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산됐는데요. 남자 아이돌 저리 가라 할 격한 움직임. 급기야 남자 댄서 대신 제시카 씨 파트너로 나선 수영 씨까지. 우리 조금만 자제해요. 여기서 끝난 듯 싶었는데 무대에서 되살아난 수영 씨의 장난기. 갈수록 자연스러워지는 그녀의 표정 연기와 더불어 멤버들과의 댄스 호흡도 척척 맞아가네요. 그래도 바닥을 구르는 건 참아줘요. 이러다 조만간 남자 댄서 자리까지 차지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 어디서나 유쾌하고 털털한 모습들이 바로 소녀시대만의 매력이겠죠? 긴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컴백과 동시에 1위를 차지하며 여왕의 저력을 과시한 소녀시대. 앞으로도 활발한 활동 기대할게요.